다이어트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와 다이어트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더 식욕이 땡기고 뭐가 먹고 싶어지고 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살이 찌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살찌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식욕이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섭식 장애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신경성 폭식증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서 재미있는 논문 하나 소개해드리고, 이 논문에서 신경성 폭식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스트레스 때문에 식욕이 땡긴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식욕이 땡기고 다이어트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뭐 병적인 이야기로 신경성 폭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먹는 걸로 푸는 거죠. 그래서 막, 과도하게 폭식을 합니다. 하고 나서 또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먹었다. 에이, 이거 먹어갖고 자꾸 또 어쩔 수 없이 또 살이 찌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억지로 또 구토를 유발해가지고 뱉어내는 이러한 증상들을 갖고 있는 일종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해야 될 신경성 폭식증 환자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다가 2018년에 우리나라입니다.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라고 하는 그 저널에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논문 제목은 이겁니다. 정서 명명이 신경성 폭식증 경향 여대생의 정서적 섭식 행동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네, 실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어려운 제목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경성 폭식증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처치를 했더니 이러한 섭식 행동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졌다는 거죠. 뭐가 좋아졌느냐, 뭘 했느냐 봤더니 바로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정서명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정서명명. 정서명명을 하니까 증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정서명명이 뭘까요? 바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 바로 정서명명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할때꼭 해야 될게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나의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 파악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설명드렸었거든요. 메타인지. 앞에 메타인지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꼭 궁금한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 메타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내 기분에다가, 내 지금 느끼는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여보는 작업. 이 작업이 바로 정서명명이라고 여기서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것을 시켰더니 확실히 이러한 섭식장애 행동이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조금 해소가 됐더라는 거죠. 바로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내가 내 감정을 알고 거기다가 감정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기분이 불안한 건가?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떤 감정인가? 이것이 지금 어떤 수치심인 건가? 또는 이것이 어떤 불안감인가? 이것이 우울감인가? 또는 이것이 자괴감인가? 이런 데다 이 감정을 생각하고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 내가 내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무지하게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이런 섭식장애가 있는 분들도 행동이 좋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배가 고프지 않은데 먹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 말씀드렸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음식이 땡겨서 드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과연 음식을 내가 배고파서 먹고 있는 것인가? 이게 정말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 감정이 해결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이고, 이 감정에다 이름을 한번 붙여보면 어떤 이름을 붙여볼 것인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내 감정 관리뿐만이 아니라 감정이 나빠져서 섭식장애가 오거나 감정이 나빠져서 자꾸 폭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논문으로 밝혀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메타인지, 그 다음에 감정 이름 붙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다 같이 감정적으로 좀 편안해지고, 그것도 다이어트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감정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